애들 밥반찬을 줬겠지. 밥반찬 플러스 술안주. 그냥 집에 있는 재료에다가 케첩하고 햄만 있으면 되잖아. 마늘은 애들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익으면 맛있잖아. 이 레시피로 응용해서 다른 걸 해줘도 되겠다. 애들이 딱 좋아하겠는데? 케첩, 간장, 설탕. 그래, 식초 한 스푼 넣었지? 이거 보면 약간 너무 벌어져 있잖아.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하면 안 될 것 같아. 3분의 2 정도 썰은다고 했는데 조금 덜 썰어줘야겠네. 이렇게 되면은 양념은 대신 골고루 다 먹지.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. 애들이랑 같이 해도 돼. 칼하는 거는 이제 부모가 하고 아이들은 양념장 만들고. 같이 하면 훨씬 밥도 잘 먹지. 이러면은 간단하고 불 앞에서 오래 안 서 있는 거 해야 돼. 여기에 굴소스를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. 굴소스나 우스타소스 뭐 이렇게 넣으면은 거의 찹스테이크처럼. 맞아 맞아. 이거 나도 이거 보면서 찹스테이크인 줄 알았어. 그냥 조리 방법도 비슷하니까. 집에 있는 걸로 가족이 좋아하는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하면 요리가 뭐 무슨 규칙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. 다 재료를 다 구비할 수도 없고 이건 자취생들이 그냥 간단하게 해먹어. 여기 딱 맥주 넣고. 좋은데? 맥주 마시면서. 어차피 요즘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주로 해 먹어야 되고. 이 콩마늘이 조금만 더 작았으면은 좋았겠다. 작았으면? 나는 조금 더 익혔으면. 내가 조금 덜 익혔으면. 엄마는 이 재료들을 다 비슷비슷하게 크기로 했으니까. 아이 잘 먹었어요. 맛있게. 마무리 멘트? 여름엔 더우니까 불 앞에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요리할 수 있는 거. 뚝딱 해 먹을 수 있는 거. 이런 걸 해 드셔요. 여름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. 너무 더우면 사서 드세요. 너무 더우면 사서 드세요. 근데 나가기도 힘들지. 요즘엔 좀 큰 데는 다 주차장이 돼 있어서 차 끌고 가면 되는데 나가는 것도 귀찮아요. 그럴 때는 집에 있는 재료로 불 앞에서 최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음식을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날이 너무 더우면 입맛이 없어. 그래서 그냥 물김치나 막 열무 물김치 이런 거, 우이 물김치 뭐 이런 거, 미역 냉국 이런 거 먹고 그러지. 맛있게 해서 드시고 여름 잘 보내세요.